가락물 판매동의 직판상가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수산과 축산 직판의 경우 이달 말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영업을 시작합니다. 천세현 기자입니다. 가락물 내 직판상가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수산 직판의 경우 현재 22개 점포가 이전을 완료해 손님을 받고 있는 상황. 수산의 경우 130여 개 점포가, 축산의 경우 100여 개의 점포가 이달 중으로 추가 이전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당초 공사는 수산과 축산 직판이 지난해 말 개장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족관과 냉장고 등 입주자 시설 공사가 당초 예상보다 시일이 걸려 입주가 다소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두 달, 세 달 정도 늦어지고 있는데 이유는 저희가 가락몰로 기존 상인들을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상인들하고 점포 배정이라든가 위치 조정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길어져서 영업 개시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수산, 축산과 달리 청과 직판의 경우 다소 답답한 진행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61개 점포 중 3개 점포만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상인들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참여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조만간 청과 직판 상인들의 추가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 청과 직판 상인 문제가 해결되면 오는 6월에는 가락물 전체가 개장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기타 편의시설은 입주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식당가도 문을 열었고 유기농마트 등은 이미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룰 정도입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